여러분들 송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반말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요! 아직은 인트로니까 오늘 내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2021년에도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너네한테 2002년에도 22년에도 함께 할 애들이어가지고 너네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 술 마신 날 이거 되게 맛있어. 얘들아, 미스트는 이거야. 피부 표현이 진짜 고급져.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씩 엄선해서 선정을 했거든. 그래서 이 아이템들만큼은 너네가 손민수, 똥민수 해도 괜찮은 제품이라고 난 생각을 해. 스킨케어보다 뭐 메이크업 먹는 거 그리고 생필품까지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했거든. 항상 국룰이잖아.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고고싱 할까? 고고싱! 첫 번째로 보여줄 아이템, 이거는 내가 최근 영상에서도 보여줬던 제품이거든. 에이프릴 스킨 쑥떡 에센스 토너라는 제품이야.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피부 컨디션을 올려주고 싶다 그러면 나는 스킨팩을 하거든. 근데 스킨팩 하면은 어떤 제품들이 너무 무거우면 오히려 메이크업을 되게 찐득찐득하고 무겁게 만들어. 그래서 스킨팩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 그리고 플러스 더 뭐가 좋냐면은 진짜 피부에 흡수되는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 그 속당김을 샤르륵 빠르게 되게 잘 잡아줘. 나처럼 건성인데 좀 뽀송뽀송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 대부분 많이 하는 실수가 크림을 엄청 많이 바르는 거거든. 건조할까봐. 근데 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면은 메이크업이 뽀송뽀송해질래야 해질 수가 없어. 파우더 같은 입자가 올라가게 되면 뭉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는 스킨과 에센스의 힘을 좀 더 주는 걸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게 바로 스킨팩이야. 3분에서 5분 정도 한 다음에 에센스 가볍게 발라주고 크림 적당히 발라주고 그 다음에 뽀송한 메이크업을 하잖아. 그러면은 나처럼 속당김이 심한 애들도 보송한 메이크업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스킨팩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스킨팩에 나는 입 토너가 최적화됐다고 봐. 얘가 진정도 해주고 피부 열감도 어느 정도 낮춰주고 수분도 주고 끈적이지도 않고 흡수도 빠르고 속당김 잘 잡아주는 토너를 찾고 있었다 한다면 나는 이거 진짜 추천할게. 한 번만 써봐. 에센스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오래 써본 제품은 아니거든. 근데 내가 2021년도를 통틀어 봤을 때 에센스 바르고 이게 뭐야?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뭐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제품이었어. 그거는 뭐냐면은 라네즈 피토베타인 수부지 컨트롤 앰플. 아무래도 내 피부 타입인 수부지를 겨냥해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내가 더 좋게 느꼈던 것 같아. 나는 피부 광이 도는 메이크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에센스에 유분감이 조금 있는 걸 좋아해. 근데 이 제품이 그렇더라고. 반지르르하게 좀 남아있는? 그래서 크림을 바르고 난 후에도 이 제품에 유분기가 계속 맴돌아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 약간 반질반질해. 근데 끈적이지도 않고 메이크업 했을 때 뭉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이거 괜찮은데? 생각을 했던 제품이야. 내가 확실히 작년에 영상을 진짜 많이 안 찍었구나를 느낀 게 바로 이 제품 때문이야.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해하면서 썼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영상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를 않았더라고. 너무 내가 게을렀던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보면서도 되게 많은 반성을 했어. 그 제품은 바로 어뮤즈 피톤시카 에코 세라마이드 크림이라는 제품이야. 요거거든? 내가 얼마 전에 올린 인스타 감성 뷰티템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그 라인이지. 우선 발림성 자체가 진짜 너무 좋아. 크림 제형의 제품들 중 좀 라이트한 쪽에 속하는 요런 제품인데 피부도 반질반질하게 해주고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얘를 바르고 나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 그냥 촉촉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피부를 되게 고급지게 감싸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촥 드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 뭐야? 진정. 나는 사실 마스크를 쓴 이후로 턱 쪽에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까칠까칠하게 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밤에 나이트 케어를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데 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은 또 똑똑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 무거운 거 싫어하는데 진정 수분 다 챙기고 싶다 하는 욕심쟁이들 있지. 그런 욕심쟁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야. 얘들아, 미스트는 이거야. 이거. 특히 나처럼 광 나는 게 조금 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이거야. 프리메라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미스트. 오일 미스트 있고 크림 미스트 있고 수분 미스트 있잖아. 크림 미스트가 사실 만족할 만한 보습감? 이런 거는 되게 잘 채워준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크림 미스트 너네들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가끔 입자가 너무 커서 크림 미스트 막 이렇게 뿌리잖아? 그리고 나서 거울 딱 보면은 흰 색깔 점들이 이렇게 나와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 크림 제형이 조금 물보다는 입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
아무리 흔들고 미스트를 뿌려도 이렇게 하얗게 그래가지고 크림 미스트 하면 난 사실 입자가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데 이 제품은 진짜로 미세하게 잘 만들었으면서도 크림 미스트의 그 보습감까지 딱 챙긴 나는 이거 진짜 추천할게. 이거 너무 잘 썼어. 난 이거 좋았고 나는 트러블 케어를 이 제품이랑 다른 거 또 하나 있거든. 벨라 몬스터 제품 그 두 개를 너무 잘 썼어. 나는 왜 트러블에 두 개의 제품을 썼냐면 이게 두 개가 제형이 달라. 얘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어느 정도 있고 약간 크림 타입이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케어가 가능해. 그리고 이 제품이 쏘아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순한 게 누가 보면 거의 아이크림 수준? 그런데 효과는 진짜 직방이더라고. 그래서 난 지금 그거 다 써가지고 구매를 내가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딱히 여드름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서 지금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큰 여드름에 되게 효과를 많이 봤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순 플러스 트러블 엑스퍼트 트리트먼트 앰플 드랍이라는 제품이야. 되게 묽어. 되게 묽어가지고 어디에 좋냐면은 좁쌀 여드름. 특히 난 요즘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딱히 짜지는 못하는데 오돌토돌 나있는 그런 트러블들 그런 게 이렇게 하나둘씩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좁쌀 케어 여드름 제품을 꼭 달고 사는데 이 제품도 자극도 없으면서도 적당히 이렇게 효과를 해주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제형이 묽다 보니까 벨라몬스터는 딱 눈에 보여. 트러블이 진정이 다다다닥 되는 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정이 되는 게 다다다닥 보이진 않거든. 근데 그냥 오랜 기간 순하게 케어하는 용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떤 여드름이냐에 따라서 적절히 섞어서 굉장히 잘 쓴 제품이야.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소개 많이 했어. 오드리엔영 시카 마이크로바이옴 퀵카밍 패드.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진정을 되게 빠르게 해주거든. 그리고 얘가 살짝 시원해. 그래가지고 그냥 좀 술 마시... 사실 맞아. 내가 술 마신 날 이걸 되게 많이 써. 나는 술 마시면서도 피부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 특히 집에서 마실 때는 오빠랑 마시다가도 뭔가 얼굴이 빨개진다 하면은 내 방으로 달려서 패드를 탁 붙여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짜 신기한 게 이 패드가 되게 뜨거워진다. 그리고 내 피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있고. 나는 그걸 왜 하냐면은 술 많이 마신 사람들의 피부를 보잖아. 그러면은 모공이 되게 크거든. 아무래도 몸에서 자꾸 열을 내뿜다 보니까 이런 모공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커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여기에다 무조건 술 마신 날에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에 패드를 탁탁탁 붙여주는데 얘는 진짜 얇고 밀착력도 좋아가지고 진짜 오랜 시간 붙어있어. 나 이거 지금 세 통째 비운 것 같은데 단기간에 이렇게 패드를 빠르게 비운 적은 처음이었어.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진짜 입이 닳도록 칭찬했지. 삶의 질을 올려준 제품이야.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메이크업을 되게 많은 걸 올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이렇게 촬영을 딱 끝낸 후에 메이크업을 지울 때 한 방에 지워줄 수 있는 거 그런 걸 진짜 나는 너무 원했거든. 근데 대부분 한 방에 지워지지가 않더라고. 오일이면 뭐해 마스카라를 녹이지 못하는 지워진 것 같으면 뭐해 그 다음날 펜더가 되겠는데 넘사벽. 신기한 게 마스카라를 녹일 정도면 세정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씻고 나잖아? 그럼 피부가 안 당겨. 건조하지가 않아. 정말 할 일은 똑 부러지게 하면서도 수분을 딱 뺏어가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 진짜 더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대신 얘 치명적인 단점 뭐라 그랬지? 눈이 아프다.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아파. 초인종이 눌리건 누가 들어오건 뭘 하건 하지만 그 궁금한 고통보다 너가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고통이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절대 눈을 뜨지 마. Don't open your eyes. Okay? Okay? Okay, 그럼 next! 이것도 내가 너무 잘 썼지. 버츠비 오버나이트 인텐시브 립 트리트먼트 제품인데 사실 립 트리트먼트 오버나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야? 라네즈잖아. 근데 라네즈의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 뭐냐면은 이게 너무 깊다 보니까 나중에 막 쓸 때 여기 손톱 있지? 여기 안에까지 자꾸 끼더라고. 그 얘가 좀 물러져, 나중에는.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단단한 제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얕아가지고 쓰기가 굉장히 편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딱 묻어나거든? 이렇게 입에다가 톡톡톡 발라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각질 제거도 그렇고 진정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해줘서 난 얘를 달고 살고 있어. 메이크업을 소개할게요. 이 프라이머는 내가 얼마 안 찍은 메이크업 영상에서 꽤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야. 헉슬리 프라이밍 에센스 레디언스 레이어라는 제품이야. 너무 예쁘게 생겼지? 근데 얘가 기능적으로도 너무 좋아. 우선 피부를 막 모공 없이 아니면 뭐 촉촉하고 윤기나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은 아닌데 그냥 진짜 화장 잘 먹는 피부로 딱 그렇게 딱 만들어주는. 내가 조금 과장을 하자면 평소에 별로 안 좋다고 느낀 쿠션마저도 이걸 바르고 그걸 바르면은 오?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줄 정도. 그 정도로 얘가 피부를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주더라고. 올해도 너무 잘 쓸 것 같은 그런 프라이머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죄인이지. 겨울 쿠션 영상을 못 찍었잖아.
죄인이로다 죄인이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입 밖으로 내뱉지 말아라 지혜야. 겨울 쿠션 영상 맞아 너무 찍고 싶었어. 근데 뭐 스케줄적인 문제도 있고 뭐 내가 게을러서 문제도 있고 뭐 등등 문제가 굉장히 많았겠지. 영상이 안 올라갔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조금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만한 쿠션들이 그렇게 딱히 많지 않더라고. 내가 광덕후다 보니까 광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화장품 업계에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광나는 제품보다는 작년에 지성, 매트, 뽀송, 묻어나지 않는 이런 쿠션들을 주로 출시를 해서 딱히 내가 막 소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드는 그런 쿠션이 진짜 진짜 없었어. 그래서 내가 찍을 맛이 안 났던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조금 너네한테 소개를 해볼까 해. 쿠션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내가 반말을 하면 되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시랍니까? 작년에 썼던 쿠션들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거야.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땅드 픽싱 글로우 쿠션 2호 아이보리. 이게 그나마 작년에 출시된 제품들 중 진짜 예쁜 광을 오래 유지해주면서도 마스크 묻어남도 굉장히 적은, 컬러도 굉장히 예쁘고 플러스로 광이 너무 예쁘게 잘 나더라. 그리고 마스크 묻어남도 정말 감사하게도 적어. 이 제형 자체가 되게 고급진 글로우를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얹어주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 정도로 광이 나는 그 정도로 딱딱딱 표현을 되게 잘해줘. 그래서 나는 진짜 얘 너무 만족해 하면서 썼고, 두 번째로는 내가 쿠션 기획 영상을 준비하던 중에 얘에 대한 리뷰가 은근 좋은 게 많은데 딱히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궁금증에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좋았어. 난 얘가 뭐가 좋았냐면 컬러도 컬러인데 결 표현? 이런 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 사실 오늘 내가 바른 것도 이거거든. 이게 뭐냐면은 라카 소프트 라이팅 커버 쿠션 포슬린이라는 제품이야. 얘가 뭐가 좋았냐면 우선 피부 표현이 진짜 진짜 고급져. 마치 메이크업 샵에서 그냥 깔끔한 메이크업 해주세요 하면은 나올 법한 피부 표현. 파운데이션을 차곡차곡 얹은 다음에 가루 파우더를 가볍게 착 하고 뿌린 듯한 그런 제형이 표현이 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 라카가 남성분들에게 인기가 되게 좋더라고. 남자친구 중에 쿠션 무조건 바른다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무조건 얘 써봐. 컬러가 진짜 진짜 예뻐. 만족할 거야. 근데 간혹 얘가 남자분들이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알잖아. 남자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누르더라고. 우리 오빠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게 왜 하냐면 유독 이 쿠션 리뷰에 쿠션의 양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막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 아니 쿠션의 양이 많이 나오면은 조금 누르면 될 것을 너무 많이 나오면은 적당히 눌러. 그러면은 적당히 나올 거야. 알겠지? 우리 집이 되게 좋은 게 오후 4시쯤 되면은 요런 광이 들어와.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촬영하는 날에는 좀 불편하거든? 이 조명을 내가 다시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편집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좋다. 뭔가 좀 처지고 약간 기운이 딸리고 아 막 힘들다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햇빛이 차르르르 그리고 막 과한 햇빛도 아니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약간 붉은 햇빛이야. 붉은색과 주황색이 섞인 그런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되게 따뜻하고 좋아. 특히 겨울이라 따뜻함이 느껴져서 되게 좋더라고. 맞아. 또 딴 얘기였어. 이거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있니? 너무 좋아 친구들아. 바이테리 히알루로닉 하이드라 파우더. 하, 얘가 입자가 진짜 진짜 고와. 메이크업 포에버도 진짜 진짜 곱잖아. 이니스프리도 진짜 진짜 곱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니스프리는 걔를 피부에 얹잖아? 그러면은 내 피부가 뭔가 중앙색 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야. 고급지게 유분만 싹 잡아주고 빠지는 이런 게 아니고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더라고. 나는 광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싹 잡고 너무 뽀송하고 애기 같고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걔 가끔 쓰긴 하지만 주로 좀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리고 메이크업 포에버. 메이크업 포에버도 굉장히 좋아. 진짜 진짜 나는 그 제품 좋아해. 근데 얘가 자칫 양 조절을 잘못했다가는 피부가 건조해지더라고. 입자가 굉장히 고운데 입자가 촉촉하진 않아. 그래서 나는 그거를 촬영용, 방송용 이런 파우더는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거는 바이테리거든? 바이테리를 왜 쓰냐면 얘는 입자도 고운데 그 고운 입자가 좀 촉촉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아. 아, 내가 이 차이점 확실히 알게 된 게 그거였다. 난 입술에 주름이 많아가지고 좀 부드럽고 땡땡한 표현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난 항상 블러 처리된 입술 표현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워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내가 이걸 한번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입술 위에 이렇게 얹어봤어. 입술 자체가 굉장히 보송하고 매끈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건조함도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와, 진짜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입술 위에는 파우더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똑같이 내가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으로 입술 위에 얹어봤어.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각질이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뜨더라. 그때 내가 더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 얘 나는 진짜 너무 좋아하고 기억해. 섀도우는 뭐를 고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나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홀리카홀리 것도 되게 좋아하고 메이크메이크도 좋아하고 클리오도 좋아하고 에뛰드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냥 2021년도를 딱 돌이켜봤을 때 아 이거 되게 신박하네. 재밌네. 그러니까 기억이 되게 딱 남은 그런 팔레트를 나는 좀 선정을 해봤어. 그게 뭐냐면은 에이블랙이라는 제품이야. 정말 이걸 쓰고 내가 뭘 느꼈냐면 나 메이크업 좋아했지. 맞다. 컬러하는 재미가 이런 재미가 있었지. 맞네. 이런 느낌을 새록새록 느끼게 해준 그런 제품이어서 나는 에이블랙 브랜드에게 너무 감사해. 너무 재밌었어. 메이크업이 덕분에. 오늘 메이크업도 지금 에이블랙으로 한 거거든. 이렇게 봤을 때는 컬러가 진짜 막 하리피플 약간 이럴 것 같잖아. 근데 막상 얹어보면은 나름 괜찮아. 이런 제품들 되게 많아. 중간중간에 펄 많이 넣고 누가 봐도 딱 봤을 때 와 저 메이크업 하기 재밌겠는데? 하는 섀도우 팔레트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써보면 그걸 느껴. 너무 한 가지 룩에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팔레트들은 아무리 컬러들이 재밌어도 손이 잘 안 가더라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보면은 데일리 컬러로 쓸만한 거 은근 되게 많거든? 유튜버로서는 굉장히 좋은 팔레트지. 샀을 때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활용도가 높고 또 내가 직접 했을 때도 메이크업 굉장히 예쁘게 나고 그래서 나는 에이블랙 제품이 좀 간만에 메이크업하는 재미를 일깨워줘가지고 나는 이 팔레트가 가장 기억에 남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거 진짜 내가 추천할게. 이거는 내가 예전에도 추천했어. 얘들아 글리터는 어디라고? 플링 글리터가 최고야. 데일리로 쓰기에는 이 두 개가 제일 좋아. 1번이랑 3번 컬러거든. 1번은 근데 입자가 조금 커. 근데 대신 이 입자가 컬러 있는 입자가 아니고 크리스탈 입자거든. 그래서 한두 개씩 올라와도 그렇게 과해 보이지가 않아. 얘 같은 경우에는 다 입자가 작아. 촤르르한 펄감이 딱 제대로 표현이 되는 그런 제품이야. 데일리로 우선 이거 두 개 사보고 괜찮으면 이것도 사는 걸 추천해. 나는 이거 세 개 다 너무 좋아했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다음 잠깐 끼던 렌즈가 발을 너무 아프게 해서 바꿔 끼고 왔어. 약간 매서워졌지? 그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마스카라 종류야. 마스카라는 두 개를 갖고 왔는데 둘 다 오늘 내가 쓴 제품이거든? 진짜 너무 좋다. 우선 이 제품부터 소개할게. 나처럼 브로우 컬러 마스카라를 입혀도 내 눈썹 블랙 컬러가 자꾸자꾸 보여서 좀 더 지저분해 보인다 하는 친구들 이거 무조건 써봐. 내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그 가려운 부분을 확 긁어준 제품이거든? 진짜 얼마 안 되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컬러를 확 바꿔주고 뭉침도 없고 그리고 얘가 또 솔이 되게 얇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부분 터치하기, 끝부분 터치하기 너무 좋아. 이거 무조건 써봐, 알았지? 그리고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사실 잘 쓴 것들이 되게 많아. 홀리카도 잘 썼고, 토니모리도 잘 썼고, 클리오도 잘 썼고 그래도 이 제품을 꼽은 이유는 롱앤컬이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그리고 플러스로 떨어지는 게 좀 적더라. 그게 초코 브라운 컬러도 있거든? 그것도 정말 컬러가 잘 나왔어. 그래서 나는 데이지크 진짜 이번에 마스카라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거. 이건 진짜 컬러도 그렇고 제형도 그렇고 다 너무 예뻤던 제품이야. 3CE 블러 워터 틴트. 이거 진짜 너무 예뻐. 난 이거 진짜 제품 이 컬러명 있지? 이거까지 외웠다니까? 하도 더 보기 했어가지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컬러는 핑크 구아바 컬러랑 핑크 스팟 그 컬러거든? 진짜 한 번만 써봐라. 너무 예쁘다. 얘가 틴트 제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바를 때 촉촉하게 딱 발리는데 그게 또 너무 묽으면 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블러 처리했을 때 너무 촉촉한 느낌이 나서 좀 안 예쁘고 안 멋있거든? 근데 얘는 적당히 촉촉하면서도 손으로 싹 하면은 블러 처리가 시작되는 게 예술인 제품이야. 패키지도 너무 고급지지 않니? 벨벳? 아닌 벨벳 질감이거든? 이 케이스 자체가 잡았을 때 느낌도 너무 좋고 파우치에 넣었을 때도 진짜 진짜 예뻐. 3CE는 진짜 이 로고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올해 무슨 향수를 제일 잘 뿌렸더라? 뭐를 뿌렸을 때 제일 행복했더라?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향수가 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 바로 바이레도 모아비 고스트. 바이레도가 라튤립 그리고 블랑쉬 이런 걸로 이렇게 접하게 된 브랜드여서 사실 좀 중후한? 좀 중성적인? 그런 느낌이 담겨진 향수는 딱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그때 내가 라튤립이랑 블랑쉬에 되게 많이 빠졌었어. 그래서 꽃냄새 나고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런 향에 되게 빠져있다가 갑자기 이걸 딱 맡으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지? 약간 난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내가 올 중후반 그러니까 가을 때부터인가? 이거를 다시 뿌리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얘는 추운 계절이랑 되게 잘 어울려. 아 너무 좋아. 이렇게 무게감이 살짝 있지만 그 무게감이 안에서 느껴진 내면의 무게감이지 겉으로 봤을 때 막 강한 척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야.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또 말을 좀 나긋나긋하고 또 똑부러지게 말하는 내면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 좀 떠올라. 이 향도 좀 그렇거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매력적인 향이
와, 이렇게 풍겨. 얘는 진짜 잔향이 너무 매력적인 제품이야. 얘를 뿌린 옷을 나중에 입잖아? 그러면 느낌이 되게 좋다. 그 옷이 고급스러워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올해 뿌린 향수 중에 얘를 진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냥 내가 먹는 거? 난 사실 다이어트 음식을 좀 달고 사는 편이어서 난 술을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최대한 다이어트 음식을 먹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실 그냥 평소에 추천하는 음식 제품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사실 오늘 갖고 온 음식도 일반 음식은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식료품? 가벼운 식료품? 이건 것 같아. 첫 번째로는 커피야. 내가 커피 없이는 못 살아. 진짜 신기한 게 이 니코틴 빨이라고 하지? 아, 니코틴이래. 니코틴 담배잖아. 카페인 빨을 잘 받는 친구들 보면은 진짜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온대. 난 그러진 않거든? 그래서 사실 커피를 좀 무의미하게 마시는 애 중 하나인데 그래도 맛은 내가 느끼잖아? 집에서 마실 만한 아메리카노 중에 좀 맛있는 거 없을까 하다가 얘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얘 진짜 맛있더라. 이게 카누 시그니처 다크 로스트라는 제품이야. 사실 이렇게 먹는 일회용 제품 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거든? 근데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커피보다는 훨씬 저렴해.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마시고 있지만 커피 맛이 진짜 진짜 좋아. 깨끗하고 시큰하지도 않고 그냥 되게 고급진 커피숍에서 시키는 커피 맛 정도? 그러니까 내 입맛에 정말 딱 맞는 커피더라고. 그래서 나는 얘 쟁여놓고 살려고. 너무 맛있더라. 나처럼 재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거 꼭 사봐. 너무 맛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내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올렸던 것 같은데 바로 하리보 스타믹스. 내가 아까 망설였던 이유 알겠지? 음식은 아닌 것 같고 뭐라고 소개를 해야 돼? 이 두 개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거든. 하리보 젤리인데 무조건 스타믹스여야 돼. 왜냐면 스타믹스 안에 그 마시멜로우가 뒤에 붙어있는 젤리들이 있거든? 나는 하리보만 있는 젤리는 너무 딱딱해서 별로더라고. 근데 여기 안에는 마시멜로가 있는 하트 모양이랑 계란 후라이랑 뭐 이렇게 반지 모양 이렇게 좀 다양하게 되게 들어있어. 그래서 얘는 진짜 먹는 재미가 있네. 우리 오빠가 젤리를 진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해서 반말로 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밌었니? 어때? 재밌었니? 나는 재밌었단다. 오랜만에 반말로 하니까 뭔가 말도 좀 술술 나오고 저저번 영상에 내가 되게 주눅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치? 영상에서 너네도 느끼지 않니? 내가 되게 좀 편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니? 그리고 내가 아무래도 진짜 찐으로 애정 갖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더 애정 담긴 그리고 뭔가 내가 왜 이 제품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막 경험담을 풀면서 하다 보니까 좀 오늘은 말이 좀 술술 잘 나왔던 것 같아. 아주 만족해. 영상 찍길 잘했어. 그럼 오늘 영상도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번 올해에는 더 자주 만나게. 그럼 봐줘서 고마워. 안녕. 하트.